서울 강남역 대로변입니다. 두 남성이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합세해 몸싸움 중이던 한 명을 제압합니다. 쓰러진 남성은 강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던 30대 회사원입니다. 이 회사원을 붙잡은 사람은 쉬는 날 볼일을 보기 위해 근처를 지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면서 그걸 저는 붙잡고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했고, 피해자도 눈치채기 어려운 게 몰래카메라 촬영이지만 경찰관의 예리한 눈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그 유리벽 옆을 지나가다가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치마 속에 들이대고 올라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엔 몰래 찍은 여성의 신체 부위뿐 아니라 피해자를 노려보던 경찰관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도와준 시민에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